보도록 하자. 소아시아의 통일. 자, 어저께 페르시아 여기였는데 이렇게 커졌어. 이렇게 커졌어. 그치? 다리우스 1세 때, 그죠? 나라가 커지고 전성기 같은 거 하면 뭐를 해요? 주로 도로를 정비하죠, 그죠? 그리고 역참재까지 하죠, 그죠? 도로가 넓어지니까 지역 간 교류가 확대돼서 상업이 발달하니까 돈도 유통이 잘 되겠죠, 그죠? 그죠? 언어 통일되고 화폐도 통일되고 짱 좋죠, 그죠? 중앙집권이에요, 이게 중앙집권. 중앙집권되면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지? 내 명령을 갖다 전달했을 때 길이 없어. 길부터 닦아야지, 그지? 근데 길은 되게 좋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아시리아는 강압적 통치를 했는데, 무슨, 여기 어디 있었지? 강압적 통치. 가혹 통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뭐를 했어요? 관용 정책을 해서 얘네는 100년 만에 100년 멸망, 얘네는 그래도 200년. 그지? 짱 길어요. 그래도 긴 거야, 이 정도는. 그동안 한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그지? 몇백 년안 돼, 다들. 응? 몇백 년안 돼. 되게 짧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멸망했어요. 알렉산드로스한테 정복당했어요. 그쵸? 자, 파르티아랑 박트리아를 한번 보도록 하자. 파르티아, 박트리아. 잠시만요. 나도 다른 부교재 좀 피자. 읽어보겠어요. 별로 없어. 파르티아. 기원전 3세기 중반 메소포타미아 동부 지역의 메소포타미아의 동쪽 지역에서 이란계 유목 민족이 건국한 게건 거야. 파르티아. 요 지도를 보면 파르티아 왕조의 영역 해가지고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잖아요, 그죠? 티그리스강, 그죠? 티그리스 보이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프라테스강부터 해가지고 카스피해 해가지고 요따만큼, 그죠? 여기 요따만큼, 요따만큼. 오늘날 지도로 보면 저 지역이 어디예요? 이란이죠? 그죠? 이란이지. 대부분 이란이지. 지금 거기가 이란하고 이라크예요. 딱 이란 이라크. 딱 이란 이라크. 그지? 이 자리가 파르티아 왕조가 그죠? 이라크 이란이에요. 이라크 이란. 요만큼이 이라크잖아. 그지? 여기가 이란이고. 그지? 파르티아야. 동서무역의 이익을 독점합니다. 중국의 한 나라랑 로마 간에 중개무역을 했어요. 여기
시리아, 그지? 시리아 요쪽, 저 어저께 얘기했죠? 이게 비단길이죠? 그죠? 비단길이죠? 근데 이라크랑 이랑 요 자리랑 요 자리 딱 맞고 있죠? 지금 여기 딱 맞고 있죠? 그죠? 딱 맞고 있어요. 딱 맞고 있어요. 시리아 일부까지 먹고 있어요. 여기 어디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배 타고 로마까지, 그지? 로마까지 가면은, 그지? 되는데, 중계무역을 했어요. 그죠? 실크로드 그쪽 길이었어요. 중국의 비단, 인도의 면직물과 상아 등을 팔았어요. 중국의 비단, 인도의 면직물 상아. 그죠? 중국산 비단, 그 다음에 인도의 면직물, 그 다음에 상아, 코끼리뿔, 인도의 코끼리, 그지? 많잖아요. 그죠? 파르티아는 약 500년간 번성했어요. 되게 역사가 긴 거예요. 한 나라가, 그지? 한 나라가 500년 간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위에 봤던 얘네들은 100년, 200년. 그지? 그거에 비해서 500년은 짱긴 거예요. 그죠? 조선도 500년밖에 더 돼? 그지? 맞죠? 500년밖에 안 됐어요. 멸망. 로마 제국과 잦은 전쟁으로 쇠퇴했어요. 파르티아는 로마 제국하고 잦은 전쟁으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226년이에요. 박트리아 보자.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인이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 건국했어요. 박트리아. 중앙아시아랑 인도 북서부 지역의 그리스 문화를 보급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쿠시안 왕조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139년. 이것도 짱키네. 이건 한 400년 되는 거네, 박트리아는. 그지? 맞죠? 이것도 길어요. 같이 파르티아랑 같이 생겨서, 그죠? 100년 먼저 멸망했으니까 이건 400년짜리, 이건 500년짜리예요. 아프가니스탄. 여기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이라크, 이란 옆에 인도와 이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인도랑 이란 사이에. 옛날 인도는 지금 파키스탄하고 이 방글라데시까지 합한 거예요. 역사는 지금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가 같아. 응? 오늘날 쪼개진 거야. 이 열강 제국주의들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아, 요 자리가 뭐라고? 그 자리가 박트리아예요. 박트리아. 그 이란, 이라크 여기는 파르티아, 박트리아. 알았죠? 파르티아, 박트리아 자리예요. 그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한다. 파르티아는. 자, 일단 사산왕조 페르시아 볼게요. 페르시아 계승을 표방합니다. 이쪽이에요. 페르시아라는 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이쪽 다 페르시아예요. 대충 여기 다 페르시아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여기 다. 그죠? 페르시아의 최대예요. 다리우스 1세니까 이건 뭐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란 말이야. 그죠? 대충 이집트부터 대충 인도 영역 빼고 거기까지가 다 페르시아. 그지? 맞아요? 이집트부터 여기 인더스강 있는데 그 라인까지. 그지? 다 페르시아라고. 페르시아 계승을 표방하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인더스강, 그죠? 인더스강 요 라인, 그지? 거기에 이르는 대제국이에요.
발전. 동서교통의 중심지를 차지했어요. 이쪽은 서양이고 이쪽은 동양이잖아요. 그죠? 동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교통의 중심지는 맞아요. 맞죠? 교통의 중심지를 차지해요. 우리 교통의 중심지 이 페르시아 유라인에는 항상 뭐를 해요? 중계무역을 해요. 중계무역을 하잖아요. 그죠? 여긴 없었나? 중계무역? 로마 제국과 경쟁합니다. 이 로마 제국하고 경쟁을 했어요. 근데 멸망을 합니다. 왜? 내부 반란으로, 또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으로 쇠퇴를 합니다. 또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을 합니다.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이쪽에 살던 애들 멸망을 합니다. 7세기경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건국 초에는 유따만큼이었는데, 그죠? 유따만큼이었는데 여기까지. 그 정도 보고 페르시아의 문화를 볼게요. 우리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파르티아, 박트리아까지 합해서 또 사산왕조 페르시아. 페르시아라고 대충 봅니다. 페르시아의 국제적 문화 볼게요. 국제적 문화예요. 국제적 문화. 정복지의 문화. 어디?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등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바빌로니아. 그리스의 과학기술도 수용합니다. 그죠? 국제적 성격의 문화다. 그래서 이 국제적 성격의 문화다.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리스의 문화들을 다 합한 거예요. 페르세폴리스 왕국 유적이 대표적이다. 국제적 성격이다. 궁정 양식이 인도의 건축 양식에, 인도 건축에 영향을 줬대요. 페르시아계 인도 건축에 영향을 줬대요. 페르세폴리스 먼저 페르세폴리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남아있는 왕궁 유적이 페르세폴리스 왕궁입니다. 페르시아는 서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다양한 건축 양식을 받아들여서 페르세폴리스 왕궁을 건설하였다. 이쯤에서 우리 안 보고 갈 수는 없죠. 여기 그 BBC 방송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재밌던데. 일단 먼저 읽고 공예품. 정교한 공예품을 제작했어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금속 세공술하고 유리 공예가 발달했대요. 은그릇, 유리그릇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됐어요. 금속 세공술, 유리 공예.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나오네요. 기원전 6세기경에 예언자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가 자라투스 트라가 창시했어요. 선한 신은 아우라마즈다. 악한 신관의 선한 신, 악한 신 대립에서 선한 신의 승리를 믿어요. 불을 믿어요.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믿어요. 착한 신, 나쁜 신. 다리우스 1세의 후원으로 널리 전파됐어요. 뭐가? 조로아스터교가.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언제가 된 거야?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알았지? 맨 처음에는 후원을 한 거야. 누가? 다리우스 1세. 누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요. 이 조로아스트교는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오, 엄청나네요. 그죠? 영향을 줬어요. 왕권 강화에 활용을 했어요. 왕권 강화에 활용을 했다. 아후라마즈다부터 보자. 조로아스트교에서 가장 높게 숭배하는 신이에요. 선과 빛의 신이에요. 선과 빛의 신. 착한 신인데 빛의 신. 페르시아 사람들은 선한 신인 아우라마즈다를 믿으면 최후의 심판 때 천국으로 갈수 있다고 믿어요. 아우라마즈다의 상징이 불이에요. 빛의 신인데 상징은 불이다. 자료 2, 3, 4번 다 읽어볼게요.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 나는 키루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 바빌론 거주민에 대하여는 넘겨받았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이전의 원주민을 모아서 그들의 원래 땅으로 돌려보냈다. 아우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말하니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 페르시아는 정복지 주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피정복민이 지배에 복종하고 세금만 내면은 그저 관용 정책을 폈어요. 관용 정책. 그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그 결과 페르시아는 다른 민족의 반발을 비교적 적게 받았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선한 신인 아우라 마즈다로부터 권력을 받았어요. 세상을 다스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페르시아 세상에서 페르시아인 만큼 외국의 풍습을 잘 받아들이는 민족은 없다. 메디아의 의상이 자국의 것보다 아름답다고 하여 그것을 착용해요. 전쟁에 나설 때에는 이집트식 갑옷을 입어요. 이게 좋다고 하니까. 페르시아는 정복지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여요. 국제적인 성격의 문화를 발전시켜요. 공예품에는 사자, 새, 사자인가? 술잔인가 보다. 여기다 술 한잔하면 기분 좋겠는데? 그죠? 양이 문제야. 씨, 저게 얼마짜리겠어? 야, 금반지 임하는 거 15만 원 이러는데, 씨. 그지? 애기 돌반지, 그 애기 손가락에 끼는 게 그렇게 비싼데. 그지? 아, 이거는 그냥 많이 걸려요.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뭐좀 찾아보자. 아까 그 왕궁 있죠? 잠깐만요. 옛날에 그림 세계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 찾아볼 거 있나 보도록. 서아시아 세계를 처음으로 통일한 아시리아. 7세기에 아시리아가 우수한 철제 무기 기병으로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 지역을 통일해요. 가혹하게 다스렸어요. 그죠? 반란이 일어나서 7세기 말에 100년이 안 됐죠? 멸망하래요. 아주 이해가 잘 되게 해놨어요.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네요. 그죠? 똑같아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존중해줬어요. 그죠? 관용 정책이죠. 그리고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그지? 길을 만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지금 왕의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왕의 길. 아시리아의 최대 영역은 여기고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최대 영역은 여기요.
아, 이때 길이 있잖아요. 그죠? 길이 있잖아요. 그죠? 아시리아가 멸망한 후 분열되었던 다시 통일이 됐는데요. 정복한 민족의 풍습을 존중했어요. 자치를 인정했어요. 200년 동안 안정과 번영을 누렸어요. 다리우스 1세 때였다. 수사가 페르시아의 수도네요.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네요. 이쪽이 사르데스예요. 사르데스. 페르세폴리스. 아까 여기 페르세폴리스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 왕궁, 그지? 왕궁 맞아요? 이거 찾아보려고 그랬던 거잖아. 페르세폴리스 왕궁 저거 한번 봐야지. 페르세폴리스 왕궁.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거지? 사산왕족. 이게 항공 페르세 왕궁이라고 칠까? 띄고 왕 수사, 페르세폴리스. 이그007 영화 같은데 많이 보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치? 맞아? 눌러보고 싶어. 아, 눌러보고 싶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눌러. 저번에 이런 거 눌렀더니 막 조그만 배경 음악 뭐 깔리잖아? 그러면 무슨 뭐라 그러더라? 음원을 갖다가 뭐막 허가받지 않고 썼다고 막 정지 먹고 막 그래. 페르세폴리스에서 중요한 건축물은 앞 파다나라고 불리는 알현실이래. 아련한다라고 그러지? 그 낮은 놈들이, 그지? 조각도 있네, 또. 백여 개의 기둥을 가진 옥좌전인 백주의 방. 백주. 100개의 기둥이라는 거야? 이거 스파르타에 나오는 그거 아니야? 이란인들에겐 위대한 페르시아 왕들이 영화에서는 왜곡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았다. 300에서.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어 페르세폴리스 왕궁을 이룩한 크세스 왕이야? 다리우스 1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이 왕이? 페르세폴리스 왕궁을 만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스파르타인의 시선으로 주제가 부각이 되고 만화적 성격. 페르시아 군대는 군사력만 강한 무자비한 야만 집단. 피어싱하고. 관용적인 제국, 관용 정책을 했잖아. 또이 왕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태인을 갖다가 아까 우리 책에도 있었잖아. 유태인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있었잖아. 그죠? 맞죠? 착하죠? 유태인들은 좀 멋있죠? 이런 거. 이거 많이 보던 거야, 이거 다. 페르세폴리스요? 그 300에 나오는 그 왕. 페르세폴리스 대충 봤어요. 페르세폴리스 봤어요. 그다음에 뭐 찾아보려고 그랬더라? 왕의 길 볼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왕의 길이라고 부르는 2,400km의 도로가 있었는데요. 왕의 명령을 받드는 사자는 상인들이 보통 3개월 걸려 가던 길을 일주일 만에 달렸대요. 상인들은 이걸, 그죠? 3개월인데, 그죠? 왕의 사자는 얼마, 일주일. 오, 대단한데? 그지? 대단해요. 왕의 길. 페르시아 문화를 부흥시킨 사산왕조 페르시아요. 기원 후에 AD 226년에 성립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이란고원을 중심으로 여기에 이란 고원이야? 중심으로 이라크에서 인도 북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저 사산왕조 페르시아 금속공예 유리 제조술 등이 발달했어요. 그저 우리나라 일본까지 전해졌어요. 불을 숭배한 조로아스터교. 이 세상을 빛의 신인 아호라 마즈다와 어둠의 신인 아리만이 어둠의 신이야. 갈등을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불을 숭배했어요. 중국에서는 이 종교를 배화교, 우리 중국 영화 보면 배화교 나오잖아요. 이거 믿는 게 조로아스터교예요. 배화교. 사산왕조 페르시아까지 봤어요. 뭐 하나 더 찾으려고 했는데.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 기원전 492부터 약 50년간 벌어졌어요. 페르시아랑 그리스 간의 전쟁이에요. 페르시아랑 그리스의 전쟁. 그리스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페르시아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였으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의 저항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대요. 그리스 본토를 세 차례에 걸쳐 침략한 건데 성공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페르시아 전쟁 볼게요. 그죠? 우리 이 지도로 보면 그리스는 요짝이란 말이야. 발칸반도. 그지? 맞죠? 여기. 요쪽이란 말이야. 이 페르시아는 여기잖아. 이 사우디아라비아 뺀 요렇게. 그지? 맞아? 요렇게란 말이야. 저기를 이렇게 친 거야. 이렇게. 이렇게를 건너야 되나? 여기가 가까우니까. 그지? 가까우니까. 약하니까. 기원전 5세기 초에 서아시아의 페르시아가, 그저 페르시아가 그리스 본토를 공격했어요. 소아시아에 있던 그리스 식민지들이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있던 그리스의 식민지가 여기도 있었나 봐. 그지? 페르시아 땅에. 그죠?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테네 등이 전함을 보내 지원한 데 대한, 여기에서 했는데, 전함을 보냈어, 아테네에서. 그죠?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페르시아가 승리할 것 같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승리했대요. 얘네들은 폴리스잖아, 그지? 각각 스파르타 다 얘네가 친하지 않잖아, 그지? 그 결과 아테네는 지중해 해상권을 빼앗고 지중해의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속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리스 식민 도시들,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서아시아도 아니고 소아시아야. 그죠? 여기가 지금 터키죠, 터키. 오늘날에. 그죠? 터키. 그죠? 터키 정도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테네 등이 전함을 보내서 지원한 데 대한 복수로 페르시아 전쟁을 했는데 졌다 이거지. 페르시아 전쟁. 일단 오늘은 이거는